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주 좀 흥미로운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재물, 돈 이런 투자 문제로 인해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전화가 왔다라든지 제의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돈을 빌려줘야 말아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과연 이것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알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생활을 하시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이 선택의 기로에 있잖아요. 이 선택을 하는데 어떤 것을 내가 이것을 선택을 했을 때 이게 잘될 건지 아니면 잘못돼가지고 정말 X가 돼서 꽝이 될 건지 이런 부분. 모든 게 양자택일이잖아요. 그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양자택일의 기로에 있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거의 성사 여부입니다. 물론 이 성사 여부를 아는 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 사주 명리학의 이 기초적인 오행의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어느 정도 쉽게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랬을 때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뭐하고 또 시간상 또 고민이 있고 누구한테 물어봐서 또 정확한 답을 구하기 어려울 때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아침부터 전화가 와서 친구야, 내가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미안하지만 이 돈을 한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에 줄 테니까 꼭좀 부탁한다. 뭐돈 1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알아서 오케이 뭐 하고서 바로 줄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자녀가 갑자기 전화 와서 엄마나 아빠한테 전화해서 내가 사실 친구들하고 이번에 뭐를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 돈좀뭐 조금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성패라는 것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선택을 할때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써먹으면 아주 유용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부동산 내가 내놨는데 누가 보러 왔어요. 근데 계약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 시간에 딱 보니까 아, 이 사람은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물어보고 말겠구나, 뭐 이런 것을 판단한다라든지 했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어차피 세상 일은 양자택일이니까 만약에 조금 안 좋고 불길한 게 나오면 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찜찜한데 정말 곤란한 상황인데 내가 딱 그날의 일진을 보고 그것도 물어본 시간, 아니면 뭐 어떤 누가 찾아온 시간, 이 시간과 일진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그날의 일진이 무슨 날인지, 이것은 만세력에 나와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핸드폰 만세력 깔면 그날의 일진이 딱 나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찾아온 시간이나 연락 온 시간, 뭐 시각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12시각이 있으니까 좌축이며 진사오미 이두 가지만 알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좀 찜찜하다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디 갔는데 누가 와주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거창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얘긴 들어봤는데 혹 하기는 해. 하지만 뭔가 찜찜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선택할 때 선택의 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날의 일진이 무엇인지 딱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자일이다. 갑자일 날인데 제가 어딜 갔는데 그 시간에 오시다. 시간은 오시에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아니면 오후 시간 신시다. 신시에 갔는데 아니면 신시에 누가 전화 와서 친구가 전화 와서 야, 1,000만 원만 좀 빌려줘라. 내가 다음 달에 꼭 해서 돈 나올 때가 있는데 아주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어디에 잔금을 치른다라든지 아니면
뭐 자녀 등록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받을 게 있는데 다음 달에 줄게. 이런 식으로 아주 급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 몇십만 원 정도는 그래 알았어 해줄 수가 있지만 돈 1000만 원 정도 아니면 어디 갔는데 투자를 하는데 뭐 몇천을 하라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집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의 일진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진을 기준으로 해서 일진이 우리가 일진을 보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서 10개가 있어요. 그죠? 일진이 10개가 있는데 이 일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집니다. 갑의 날이냐 아니면 화의 날이냐 토의 날이냐 금의 날이냐 이 수의 날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목의 날은 어떤 게 있습니까? 목은 갑과 을이 있죠. 그죠? 갑일 날이냐, 을일 날이냐, 아니면 병일 날이냐, 정일 날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갑과 을, 특히 목의 날에는 만약에 이게 정말 찜찜하고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했을 때, 크게 몇 가지 보는 거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볼수 있는 게, 그날이 갑자일인데, 공망 시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공망. 갑일 날이든 금일 날이든 수일 날이든 공망일 날 아니면 공망 시간에 딱 예를 들어서 갑자일이면 공망이 뭐예요? 갑자일이면 술과 해잖아요. 그러면 저녁 시간에 딱 했는데 누가 돈을 빌려달라. 이게 돈이잖아요. 갑목 입장에서는. 그런데 딱 봤는데 이게 공망이네? 그러면 거의 99%는 이날 가급적이면 안 빌려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갑오일이다. 갑오는 뭐예요? 공망이. 진사가 공망이죠? 그러면 진사니까 진신아, 사시, 이때 누가 연락이 왔다. 이랬을 때도 가급적이면 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망을 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관기라 그래서 관살인데 갑일날은 신유, 신신아 유시, 그리고 화일날은 폐신아 자시에 어떤 일이 왔을 때, 그리고 토일날에는 인신아 묘시, 이 시간에 누가 물어봤다 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금일날에는 사시나 오시, 이 시간에. 그리고 수일 날에는 진술 충미, 진술 충미.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것을 확인을 할 때, 일단은 뭐 좋은 거 있으면 좋겠지만 대다수가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을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은 쪽이 이상하게 좋은 쪽보다는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반반인데 딱 반반으로 되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홀짝을 할 때라든지 가위바위보로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기운은 반반이잖아요. 근데 인생은 모두가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이왕이면 내가 무언가를 선택을 했는데 이날의 일진과 시간을 딱 보고서 아, 이게 안 좋다 이랬을 때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런데 다른 거다볼 필요 없이 일단은 공망 시간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고 공망 시간에 나한테 의뢰를 했다. 그럼 안 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관기 시간. 그날의 일진을 극하는 시간이에요. 목 같은 경우는 금이 극을 하겠죠. 화 같은 경우는 수가 극을 하고 토 같은 경우는 목이 극을 하고 금 같은 경우는 화가 극을 하고 수는 토가 극을 하니까 일단 극을 받는다는 이유 그것은 뭐예요? 극이라는 것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좋다라든지 아니면 공망은 비어있고 망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누가 나한테 어떤 의뢰를 했다. 아니면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투자를 내가 할까 말까 고민을 한다.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시간을 딱 보니까 공망 시간이야. 아니면 그날의 일진을 극하는 시간이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태어난 사주팔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사주팔자를 보는 게 아니고
그날의 일진과 시간을 보고서 하늘의 천기를 보는 거예요. 천기. 천기라는 건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늘의 기운을 나타내는 겁니다. 천기, 천시. 하늘의 때.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기운이 어떻느냐. 나한테 좋은 기운을 주는 시간이냐? 나한테 나쁜 기운을 가져다 주는 시간이냐? 그것은 그날의 일진과 이 시간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알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딱 보고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돈, 재물과 관계된 이 재물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잘못해 버리면 쉽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투자가 됐던 누구한테 채권 채무 관계 연료가 됐던 아니면 자식이 뭔가 투자를 하려고 돈을 달라고 했던 그 시간에 하필이면 이렇게 공망 시간에 자식이 엄마 제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저한테 좀뭐 얼마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장사를 해볼게요 했는데 하필이면 공망 시간에 물어봤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아니면 이 관기 시간. 이날의 일진을 극하는 시간에 물어보면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면 무조건 100% 안 됩니다. 이건 아닌데 우리가 양자택일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가급적이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기운이 있는 그날 그 시간에 물어봤다. 그러면 확률상 원래 뭐든지 한다는 게 확률을 따지면 반반인데 그 반반에서도 훨씬 더 나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날, 이런 시간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실생활에서 좀잘 활용하신다고 하면 내가 간단하게 어떤 일을 선택을 할때뭐잘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재물 말고도 다른 일에서도 이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일에서는 조금 약간의 또 다른 것을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선택하시면 돼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갑자기 언제 이사 가는 날짜를 잡았는데, 여보, 그날 갑시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물어본 시간이 공망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이 관기호가 작동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그날은 날짜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또 여러 가지를 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주로 재물과 돈에 관계 투자된 이런 것을 판단을 할때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두 가지만 명심을 하셔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